처음에 있었던 컴퓨터는 FC150이라고 금성에서 나왔던, 이제 금성에서 아마 처음으로 나왔던 그 퍼스널 컴퓨터였고요. 연도는 81년도 2월이었어요.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만화가 고우영 선생님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컴퓨터가 이제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나오게 됐고, 저 아버님이 그 금성에서 온 전자제품 팜플렛을 보시다가 맨 뒤에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아빠한테 아, 이걸 한번 사도 될까요? 이랬더니 가보자 해서 이제 그날 가게 됐고요. 일요일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컴퓨터 사온 게 바로 FC150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놀랍게 아버님이 흔쾌히 사주셨고, 그것 때문에 처음 갖게 됐던 게 81년도 1월에 구매했던 FC150이죠. 29만 8천 원이었어요. 네.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아버님도 그런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흔쾌히 사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는 가장 후회한 일 중에 하나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했다고 이제 약간 후회하셨지만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기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다른 저 또래에 있던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많이 갔던 그 오락실 도리 중에 하나였고, 컴퓨터를 샀던 되게 큰 동기 중에 하나도 컴퓨터가 있으면 돈을 내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서 제일 많이 했던 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배웠던 것도 처음에 이제 책을 그 컴퓨터를 사게 되면 주게 되는 프로그래밍 책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게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걸 플레이했던 거고요.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은 다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관심이 더 많아졌고, 사실 그 다음에 큰 계기가 됐던 건 제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가 굉장히 시범 고등학교 같은 시기여서 그 당시 슈퍼컴퓨터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랑 몇 개 대학교, 그 다음에 주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였죠. 그 80년대 후반, 87년, 88년도에 이미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남의 사이트에 방문하고 남이 만든 게임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이제 겪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처음 컴퓨터를 샀을 때 제일 큰 목적은 뭐였냐면 모뎀을 설치하고 통신을 시작하는 거. 저한테 그게 두 번째 시기였고, 그 통신이 저한테 사실은 컴퓨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임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학을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을 피스통신을 운영을 했었고, 피스통신 운영자를 운영을 했었고, 그러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분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 이미 이 인터뷰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하던 동호회 회원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 사실은 넥슨에 올 수 있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받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저에게는 통신, 소통, 한마디로 컴퓨터는 소통의 상자였던 것 같아요. 아케이드 게임은 스크램블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스크램블이라는 게임은 이제 우주선이 동굴, 위아래 동굴이랑 이제 장애물들이 있으면 미사일을 일직선과 밑으로 떨어지는 동시 미사일을 두 개를 쏘면서 이렇게 가는 게임이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원래 흑백 게임인데 오락실에 이게 첫 칼라 게임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흑백 게임에 그 칼라 셀로판 테이프를 네 개를 붙여서 얘가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 네 가지 색깔로 보였던, 그게 저한테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임인 것 같고요. 컴퓨터 게임으로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이 아래 전시되어 있지만 갤러거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이고, 일반 PC로 왔을 때 처음 했던 게임은
제 기억에는 킹스 퀘스트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히 근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는 제품으로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VR 장비들에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걸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이 진보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진보하고 게임이 진보하는 굉장히 많은 단계에 플랫폼이 영향을 해왔었어요. 예를 들면 PC도 게임기가 되고 콘솔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또 다른 이제 게임도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페이스북 플랫폼이 되면서 소셜하게 게임하는 게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모바일로 게임을 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매체이자 새로운 플랫폼이 VR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VR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플랫폼은 깔아주는 것이고 그 위에 창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가 기존의 다른 플랫폼에서 봐왔듯이 분명히 굉장히 창의로운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플랫폼인 VR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전시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글쎄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 매체로서의 VR이 있고 하나는 체감으로서의 VR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으로서는 기존에 없었던 그 뭐 아이 트래킹이나 터치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창의로운 게임들이 많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전회사인 소니나 뭐 삼성 같은 쪽에서는 이제 영상 매체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로서 꽤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넥슨 게임을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해봤었지만 북미라는 지역 혹은 이제 글로벌이라는 지역은 저희가 하나로 단정해서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든 굉장히 다양성의 국가였던 것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아시아적인 캐릭터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서비스 시작했을 때 거의 60% 70%가 동양 사람들, 뭐 중국인과 아시아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시작이고 사실은 그 문화를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플레이하게 돼서 결국은 메이플 스토리의 아시아 쪽 사용자가 가장 적었거든요, 나중에. 따라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한국 쪽 RPG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임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층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은 그래픽이 사실 한국에 나온 지 4년 이상 된 게임인데도 지금 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래픽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논 타겟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릭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액션성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최근에 이제 스팀에도 런칭을 했고 지금까지 나온 스팀에는 모든 MMORPG 게임 중에서 테라가 1등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닌텐도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 EA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넥슨이 잘하는 게 따로 있는데 남이 잘하는 게 더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니면 더 많은 사용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 하면 사실은 남보다 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믿는 것을 계속 꾸준히 이제 밀고 가는 게 본인에게도 만족이 되고 자기가 만족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그 컴퓨터 박물관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보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 아들들도 굉장히 큰 게이머들이라서 빅게이머들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도 비슷한 리빙 컴퓨터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모든 컴퓨터들을 일반인들이 조작해 볼 수 있고, 1940년대 컴퓨터부터 지금의 컴퓨터까지, 게임부터 소프트웨어, 오피스, 뭐 OS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조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의 시작이 넥슨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사실은 좋은 기회를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니면 제주를 찾는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고 싶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어서 아주 기쁘게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장 흥분하고 했던 거는 윙커맨더 시리즈, 아까 처음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고, 제가 처음으로 샀던 AT 컴퓨터가 1메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윙커맨더가 처음으로 메모리가 2메가가 있어야 돌아가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1메가인 컴퓨터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메모리로 속여가지고 2메가를 만들고 플레이를 하면서 감동했던 게임을 거의 25년 만에 만나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반가웠어요.